모습을 보고 산에 가면 늦어요. 양지 쪽에는 아마 두릅이 약 20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수확할 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두릅인데요. 산에 있는 두릅하고 밭에서 나오는 두릅하고는 나오는 시기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큰 가방 메고 산에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시절인가요? 큰 가방 메고 어딜 가세요? 우체부 아저씨 그 생각이 나네요. 산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산에 와도 두른 모습이 이렇군요. 주변에 새싹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얼음덩굴 새싹, 찔레순 새싹. 며칠 동안 비가 여기는 많이 왔었어요. 작년에 왔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때는 늦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8일날 이렇게 왔는데, 아직은 채취할 때가 안 되었네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 나무는 엄나무입니다. 엄나무도 새순이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도 두릅이 피지는 않았네요. 제 손톱만큼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또 다른 곳으로 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길은 길인데 엄청 좀 험한 그런 길이에요. 보기에는 쉽게 갈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변에 가시들이 이렇게 많아서 다니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낮춰서 그렇게 다녀야 되는 길이고요. 이런 곳에 보면 이 두릅나무는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여기도 방금 전보다 두릅이 더 적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공치고 가야 될것 같네요. 작년에는 이때쯤 왔을 때는 늦은 감이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작년하고 틀리네요. 가면 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작년하고 완전 틀려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에 여러 곳 다녀봤지만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완전히 틀리네요.